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 키움유로즈 전력분석원 정상봉입니다. 유정 선수가 기사에서 전력분석원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타구를 많이 날리고 있다고 고맙게도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김한성 선수랑 같이 전력분석실에 방문을 해줬어요. 이제 김한성 선수가 올해 운이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기 시작을 했는데, 유정 선수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이제 히팅 포인트를 확실히 앞으로 가져오면서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헛스윙 비율이 한 1% 정도 줄긴 했는데, 타구 속도가 10km 정도 라인 드라이브 속도가 올라갔고, 장타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활약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한 타구를 많이 내보내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컨택 포인트를 바울을 더 좁혀놨어요. 점점 더 가운데로 올리는 공만 컨택을 하고 있고, 컨택률은 9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이어나갈 수 있는 수치가 데이터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펜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김태훈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스프링 캠프부터 굉장히 발전을 하려고 많은 변화랑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익스텐션이 지난 시즌보다 한 10cm 정도 앞으로 나오면서 타자들로 하여금 공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준 게 주요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이 전부 다 줄어들었고, 타구 속도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10km 이상이 다 줄어들었거든요. 익스텐션이 앞으로 오면서 타자들이 반응하는 게 점점 늦어지면서 히팅 포인트가 뒤로 가게 됐고, 타구 속도에 영향이 되면서 범타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변화구 스윙률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굉장히 잘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팬분들께서 포인트를 잡아서 시청해주시면 재밌는 시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전은 원태인 선수랑 조영건 선수가 경기 초반 좀 제구력 난조를 보이면서 타격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양 팀이 득점권 찬스에서 흡사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팽팽한 승부로 갔어요. 특히 원태인 선수가 LG전에서는 굉장히 낮게 제구가 되는 볼이 많았는데, 이날 높게 제구가 되면서 볼넷을 많이 얻어냈는데, 차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전병호 선수의 홈런이 나오면서 승기를 잡아갔고, 그날의 승부차는 이제 김재우 선수가 6회에 올라왔는데, 제구력 난조가 있으면서 바로 김태훈 선수로 교체를 해서 상대의 좋은 흐름을 끌어낸 것이 이날의 승부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뒤에 나오는 김태훈 선수, 뭐 조상우 선수, 이영준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아줘서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전은 요키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만큼 좋은 투구를 이어갔고, 백정현 선수가 좌우 제구가 이날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오면서 뒤에서 볼 때 공이 날카롭게 잘 꽂혔어요. 근데 그만큼 실투도 많았거든요. 높은 쪽에 오는 하이 패스트볼을 타자들이 약간 공략을 하지 못하면서 찬스를 전혀 잡지 못한 부분이 경기 초반에 아쉬웠고, 마지막에 이제 원찬스를 잡았는데 오수환 선수를 상대로 김현성 선수가 좋은 타구를 날렸는데 박혜민 선수의 호수비에 걸려들면서 승부가 좀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김한성 선수가 굉장히 지금 좋은 타구를 많이 날리고 있는데 에이링크가 40%가 넘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상대 호수비에 걸리면서 본인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김한성 선수를 리뷰하면서 성적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선수들 다 열심히 해주고 있고, 더운 날씨에 다 파이팅하고 있으니까 주말 3연전에서 잘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